경기도의회의장 장영욱입니다. 해를 넘겨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예년 같지 않은 분위기로 2021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는 평범한 일상을 잃었고 기나긴 재난 상황으로 경기 침체가 확대되면서 평범한 서민들의 어려움 역시 컸습니다. 재난의 고통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더 늦기 전에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악순환을 끊고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시작이 가볍지만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최근 3차 대유행의 기세도 한풀 꺾여가는 듯합니다. 곧 백신 공급이 시작됩니다. 치료제 역시 승인되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길고 힘겨웠던 싸움의 끝을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잃었던 일상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역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늦기 전에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 경제를 회복시키고 힘찬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해 나간다면 더욱 눈부시게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의회는 오늘부터 2021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경기도 의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제10대 경기도 의회를 완성해야 하는 시기로 성공적인 의정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올해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원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의 역사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의회 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자치분권의 새 기관을 단단하게 다져야 할 때입니다. 주민이 직접 이끄는 지역의 발전과 성장이라는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며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국고문안 완성, 새롭게 들어설 광주시대의 준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그리고 도민들께 약속드린 공약과 정책을 이행하고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입춘도 지났습니다. 이번 계열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원땅을 뚫고 새싹에 도전할 것입니다. 희망을 전하는 새싹의 북극,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역시 곧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새롭게 기상할 것입니다. 2021년 경기도의회는 1380만 경기도민의 대기관으로서 도민과 함께 다시 일어서 힘껏 도약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로 도민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